수업하러 가실 때 노트북을 쓰시나요? 쓰시는 거 노트북. 노트북을 네, 쓰시나요? 가급적이면 노트북을 중고라도 하나 장만해서 쓰시는 게 좋다. 왜 그러냐? 제가 지금 저걸 조작하려고 저희 가족 그만의 가장 산만한 애한테 역할을 줍니다. 어떤 역할? 네, 컴퓨터 조작하는 역할이죠. 얘네들이 소위 말하는 금쪽이 있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에요. 벌써 10년 전, 20년 전, 무려 100여 년 전에도 있었다. 그런데 그걸 가르는 어른의 기술의 문제입니다. 조기단신문 최고 조수에서 노트북을 그러면 제일 산만한 애, 활발한 애가 여기 앉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여기 앉아서 또 R을 하려고 해요. 그래서 비장의 무기, 건방을 매기는 거예요. 말을 먹어요. 건방이 아, 집에서 놔두면 안 먹어요? 안 먹습니다. 근데 학교에는 이상하게 교문을 지나면 맛있답니다. 애들이 전혀 배째라는 애들 있잖아요. 뭘 해도 그냥 이런 애들인데 이게 걔네들을 움직여서 하네. 치아 교정하는 애 이외에는 다 먹더라고요. 가격도 싸. 어떤 애는 그래요. 선생님, 이거 우리 집 걔 사는 것보다 더 싼 것 같아요. 그러냐? 나는 걔를 안 줘봐서 잘 모르겠다. 그럴 정도로 싸요. 근데 이게 제가 단순히 한 우스개로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한테 이렇게 과자를 틈틈이 주고 그리고 사실 금쪽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이 낮은 거예요. 뭐가 낮다? 강의 끝났어. 그것만 우리가 어른이 성찰을 할 수 있으면 문제 해결 답이 있어. 자존감이 나. 왜 관심 끌려고 그렇게 하겠어요? 왜 그게 싫대요? 그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걸 회복하려는 몸부림입니다. 그래서 그리고 건빵만 주는 게 아니죠. 특별한 뭐 그 아이를 위해서 미니 초콜릿 주머니에 슬 넣었다가 안 보이는 척하는 걸 치는 거예요. 이래야 돼. 그럼 그 아이는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자리 자체에 관심 거기다 선생님이 먹는 거 있으면 나만 특별히 또 챙겨주네. 정보원을 바로 잡습니다. 그게 지금 제가 애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? 아예 애들이 이게 좋아해요. 그리고 중요한 거 금쪽이들은 전문가들 일단은 그 아이들에게는 교칙이 허락하면 껌도 쉽게 해라. 그게 무슨 뜻이 있어요? 이 아이들은 신문 활동,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 뇌가 활성화된다. 그래서 전 수업 시간에 요즘에 초등이나 유치원 단계 가면 애들이 자리에 앉아있지 잘못해. 그렇죠? 그럴 때 자꾸 앉히지 말아요. 서 있는 정도는 뭐 우리 그냥 문화 하나를 받아들여 주셔야 합니다. 그래서